자, 바로 포커 마스의 최상욱 대표님과 인사 나누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참 여의도를 떠나시니까 네. 이렇게 얼굴이 좋아질 수가 있는가. 정말 함박웃음 짓는 거 봐요, 저거. 요즘 운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좋아요? 네. 사실 부동산 뉴스가 요즘 많이 쏟아집니다. 그럼요.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부동산 뉴스는 해석하는 분에 따라서 또 방향도 다르고 네. 사실은 이 프로가 해석해드릴 수도 있는데 네. 이 프로 맨날 한쪽 얘기만 한다고 많은 분들이 너는 다주택자 편이야? 그래서 신뢰를 안 하세요. 그래서 최상욱 대표님 모셔서 부동산 뉴스 재미있게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요즘은 뭐 뉴스도 쏟아지는데 최 네. 대표님께서 좀 눈여겨볼 만한 이거 이 뉴스는 좀 의미가 있네? 내지는 그런 게 어떤 게 있었어요? 일단 가장 최근에 나왔던 뉴스는 그 주요 은행들 대출 중단하는 뉴스하고 네. 네. 이거는 뭐 지난 주말에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뉴스는 주택임대사업자 관련된 임대사업자 관련 뉴스요. 네네. 대출 중단 얘기는 들었고 임대사업자 관련해서는 무슨 뉴스가 있었습니까? 정부가 원래 5월 27일에 부동산 특위라는 거를 가동을 해가지고 예. 네, 민주당에서 가동을 했죠. 가동을 해서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시장에 좀 약간 투기적인 수요에 활용되는 그런 형식이고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 혜택이 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는 없앴는데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다세대 주택 같은 주임사는 여전히 살아있다 보니 이들 시장의 주택가격도 좀 풍선효과로 매우 크게 오르고 있는 게 요즘인 것 같다. 예. 그래서 5.27 특위 때 발표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그럼 아예 없애버리자. 없애자. 네. 이런 내용으로 한번 발표를 권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번 8월에 그 내용을 좀 없애지 않고 예. 그대로 두자. 네. 약간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정식적으로 뭐 이제 의총 열어가지고 그대로 둡시다 이렇게 결정한 건 아니지만은 예. 그대로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의 보도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또 지난번에 재건축 아파트 2년 거주해야지 입주권 준다는 내용이 다시 원복됐던 것처럼 예. 주임사도 폐지를 했다가 다시 좀 살리는 걸로 번복되다 보니까 약간 이 오락가락 행보라든가 정부의 또 이런 정책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의 사례였다. 네네네 그런 사례라고 비춰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주택 임대사업자는 혜택이 많았는데 그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유도하려니까 그랬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혜택이 많이 줄었죠. 뭐 지금 네, 그게 남아있는 게 좀 재미있는 게 예. 그 주택임대사업자가 원래는 2015년 8월 달에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쭉 왔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2008년부터 13년까지는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던 때여 가지고 예. 요즘이랑 비슷하게 그래서 전세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임대 공급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도 공급을 하고 그리고 개인들도 장기 임대를 권장하는 형태로 우리나라는 2년 단위 임대차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8년이나 4년 같은 임차를 권장하되 혜택을 예. 주겠다 이러면서 오래전에 기획을 해서 15년 8월에 네. 등장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 혜택이라는 게 보유세하고 양도세 두 가지의 큰 혜택이 있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2017년도에 네. 파리 부동산 대책을 지금 정부에서 쓰면서 양도세에 대한 중과를 했잖아요. 다주택자들한테. 다주택자는? 예. 네, 다주택자한테 중과를 하다 보니까 종전에는 다주택자들한테 양도세 중과가 아닌데 이제 중과가 되고 나니까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은 주택이 여러 채라 하더라도 네. 양도세 중과를 이제 피할 수가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제도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게 예. 17년 말에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해 12월 달에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등록해라 하고 해라. 권장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2018년도에 평년에 두 배 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물량이 등장하게 되면서 네. 소위 말해서 전세를 끼거나 대출을 끼고 집을 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더니 종부세도 합산 배제되고 양도세도 중과 배제되고 장특공제를 받으면서 혜택을 받으면서 주택이 여러 채여도 괜찮아지다 보니까 이 당시에 85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을 사서 등록하는 물량들이 굉장히 집중되면서 소형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해 2018년도 9월 달 돼가지고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없애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 예, 중요한 예. 거는 저희가 없앤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중요한데 네. 당시에 없앨 때 조정 지역에서 개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혜택이 없는 걸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아, 그럼 비조정 지역에서 개인이 주임사 등록하는 거는 괜찮냐? 괜찮았던 거죠. 예. 네, 여기서 이제 풍선 효과가 한번 있었던 거고 네. 두 번째는 조정 지역 안에서 제가 개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은 또 괜찮았어요. 아, 네, 조정 지역이지만 네, 법인은 네, 또 가능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주임사 제도의 혜택이 여전히 있는 법인화 네. 이게 2019년 20년을 휩쓸었었고 예. 그리고 비조정 지역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또 한참 붐업이 돼서 개인이 하면 괜찮았으니까 아 비조정 지역은 괜찮으니까 개인이어도요. 네. 네 그랬더니, 개인은 법인이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비조정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많이 나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주택 가격이 매우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런 주임사 등록 효과가 매우 컸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주임사 등록해서 양도세 좀 덜 내려는 분들이 많이 샀어요, 작년에. 맞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게 올해 작년에 710 부동산 정책을 내면서 아, 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이미 2018년에 한번 손을 봤는데 이 주임사 제도로 인해서 풍선 효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 모르겠다.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는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서 이 아파트형 주택임대사업자를 작년에 다 없애게 됩니다. 네. 그랬더니 또 여기서 풍선 효과가 나가지고 그럼 비아파트가 남잖아요. 아, 빌라. 맞아요. 여기서 단독주택, 아. 다세대주택, 그다음에 네. 네. 오피스텔 이런 주택임대사업자가 여전히 그 네. 세그먼트로 살아있게 네. 되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작년 말부터 오피스텔에 좀 이런 수요가 좀 몰리고 그리고 최근에는 빌라에도 이런 수요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네. 이런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5월 27일 부특위에서는 와, 이 주임사가 이 오랜 역사가 있고 이 뭐 네. 좋은 제도였다는 부분 그러니까 뭐 장기 임대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선 효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를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5.27에 다 없애는 거를 한번 권고를 하게 된 거죠. 예. 그 원래 저 문재인 정부 시작하기 전에는 부동산 가격 많이 뭐 안 올랐으니까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거 자체가 없었던. 네네. 그 시절에는 뭐 중과 어차피 안 하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내에서 양도세 장특공제를 받든 어쨌든 큰 차이가 없는 거였는데 네. 그게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혜택이 더 많아진 거군요. 네, 그러니까 원래 종전에는 다주택자도 공제하고 중과 배제였는데 네. 파리 부동산 대책 때 공제 없애고 중과를 해버리니까 이 차이가 한 서너 배 차이가 나거든요. 세금 적게 내는 유일한 네네. 방법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밖에 없는데 맞죠, 맞죠. 그럼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가 아닌 집들은 조정지역이건 비조정지역이건 주택임대사업자로 여전히 등록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 아파트가 아닌 거는요. 아파트 아닌 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형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없어졌지만 비아파트형 주임사는 살아있죠. 그래서 비아파트형 주임사 제도를 활용해서 네. 그 혜택을 볼 수는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빌라를 하나 서울에서 하나 사서 그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4년 또는 8년을 작년에 한번 예. 개정이 될 때, 예. 70대 개정될 때, 4년, 8년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4년은 너무 짧다 해서 4년 다 없애버렸고요. 없앴고, 예. 그리고 8년은 남겨놨는데, 신규 등록은 10년만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이제 예. 지금 오피스텔을 사서 아니면 빌라를 사서 주임사를 등록하시는 분은 10년 등록만 해요. 10년 등록만 예. 가능하고. 네, 그렇게 가능하시고, 예. 그리고 종전에 8년 등록하신 분들은 여전히 남아 있고 그리고 주임사 관련해서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네. 다 없앤다는 얘기가 좀 충격적이잖아요. 왜냐하면은 국토부가 나름 오래 했었는데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런 회의 때 가보면은 국토부는 주임사 폐지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저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진 제도인데 갑자기 다 없애버리면 좀 그런 것 같다 이런 반대를 예. 하는 입장이었던 예. 것 같고요. 근데 이거랑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작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말소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4년을 없애면서 말소 주택이 생겼어요. 네. 이 주임사 말소 주택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걸 소유한 사람들한테는 주택수로 순증이 되니까 다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지금까지는 본인 거주 주택이 있고 그렇겠죠. 주택임대사업자 예, 등록한 주택이 예, 있다면 예. 이분은 원래 본인 거주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는데 주임사가 말소가 돼버리면 2주택자가 되시고 예.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거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40만 채 넘는 주택이 말소가 됐는데 이 말소되는 주택을 사람들이 여전히 보유만 하고 예. 5% 정도 되는 물량만 시장에 매도를 하고 95%는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원래는 710때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은 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서 주택을 다 좀 처분할 것이다. 네. 이게 매도 물량을 좀 추려해가지고 예. 시장에 요새 좀 매물 잠김 이슈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5%만 나오고 95%는 계속 들고 가니까 이것도 네. 뜯어봤더니 왜 안 파냐 하니까 아 이게 말소 주택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하고 네. 장기 보유 공제가 붙어서 그 있는 상태로 쭉 유지가 되니까 예. 이게 기한 없이 유지가 돼요. 말소됐더라도 네 말소돼도 그 혜택이 그래요? 있는 채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보유세는 노출이 되는데 양도세는 혜택이 붙어 있는 상태로 말소가 되니까 이미 군대 갔다 온 걸로 쳐준다 맞아요. 네, 한 번 더 안 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팔아도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팔 필요가 병역필이기만 하면 맞아요, 맞아요. 군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세 면필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보유세 올라가는 거 계산하는 것보다 네. 양도세 혜택이 더 크다면 내가 굳이 이 물량을 팔 필요가 있을까 해서 주택임 사업자는 아닌데 말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나오지 않고 계속 잠겨 있으니까 이거를 특유해서 이것도 이제 손을 대려고 했었거든요. 예, 어떻게 예. 손 대려고 했냐면은 6개월 안에 처분해야만 이 혜택을 유지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해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제안한 거예요. 제대 후 6개월 안에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병역필 효과가 비아파트형 타입의 주임사 제도를 폐지하는 거를 제안을 한번 했고 두 번째는 말소 주택에 대한 양도세 혜택이 무제한으로 있는 거는 좀 과도한 혜택인 것 같으니까 이거를 6개월 정도로 줄여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두 가지를 같이 제안했는데 이 둘 다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히스토리군요. 그럼 지금은 아파트가 아닌 거는 새로 사서 주임사 등록을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예전부터 아파트 아닌 걸 갖고 계셨던 분은 그거를 그냥 등록할 수도 있고 아, 네. 비아파트 주임사는 여전히 지금 가능하다는 다 열려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걸 해놓으면 다주택이 되더라도 종부세만 안 냅니까? 아니면 뭐 양도세는 혜택이 있다고 말씀 주셨고 네네 아 그게 그 등록 시점 기준으로 85제곱 이하고 공시가 6억 이하인 경우에는 네. 이제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을 나눠가지고 그 종합부동산세 합산과 비합산 이렇게 따로따로 네.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만 충족을 하게 되면 일단 혜택이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번복이 됐어요? 근데 정부 입장이 왜 번복이 그러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숫자가 몇 호인지 아십니까? 지금 160만 채 넘는 물량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이 혜택을 없앤다고 했을 때 그 예. 생계형 주택임대사업자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뭐 다가구 빌라를 운영을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묘사가 되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이게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매우 많은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런 주택임대사업자 등등에 대한 그런 혜택을 없애게 되면은 생계형 주임사 공급이 좀 빠지게 되면서 저가 임차 물량 공급도 같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 있다.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라 이런 얘기랑 뭐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압박들이 있었고 실제로 민원을 매우 많이 받았다고 해요. 이 제도를 개편을 논의를 했더니 핸드폰으로 문자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여론이 조금 형성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굳이 손대면은 긁어부스럼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좀 한 발 물러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완전 끝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냥 여기저기 좀 정보를 취합해서 좀 들어보면은 향후 그 뭐라 그럴까 민주당 경선 결과에 따라서 예. 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또 강경하게 가자고 하는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유지하는 것의 단점은 네. 단점은 비아파트들의 매수세를 여전히 살려놓는 그러니까 사도 다주택이 되더라도 주임사 등록을 하면 괜찮으니 네. 그렇죠. 그런 수요가 계속 불씨가 남아있는 것 그게 제일 걱정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그 과거의 이력으로 봤을 때 예.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용해서 뭐 투자 수요가 이쪽으로 많이 좀 갔었고 그런 예. 풍선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시장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동시에 지적하는 거는 좀 잠김 효과가 크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주임사 등록을 한번 하면은 10년을 등록하게 되고 네. 이 혜택이라는 게 연 기준으로 달성하면은 비율 그러니까 기한 비율을 주는 게 아니라 10년을 다 찍어야 1도는 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안에는 팔 이슈가 전혀 없어지게 되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완전히 잠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 때문에
더 잠기게 하지 말고 소위 유통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물량이 오히려 나와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좀 많다 보니까 네. 주임차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예전에는 집을 한번 사면 오래오래 갖고 있는 게 미덕이고 네. 오래오래 갖고 있으라고 제도도 그렇게 만드는데 이제 매물이 필요하면 이제 가능하면 빨리 팔아라. 매물이 너무 없으니까. 알겠어요. 이것도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또 잘 안 나오겠네요.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그것 때문에 안 나온다는 게 어떤 말이에요? 매물이 말이죠. 아 지금요. 예, 네. 지금 주임차 등록되어 있는 120만 채는 잠겨 있고, 네. 다만 아파트하고 또 비아파트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네. 아파트는 그 중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아파트가 가구 수로는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 물량들은 아예 사라졌기 때문에 소위 말소가 됩니다. 등록 기준으로 8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말소가 되게 되어 있고 연간 그래서 뭐 한 단독이랑 합쳐가지고 말소 물량들은 적지 않은 물량이 말소가 될 텐데 문제는 여전히 그 양도세 혜택이 붙어 있는 상태로 말소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소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말소가 되자마자 팔 이유는 없는 거죠. 보유세 부담이 아니면 그렇겠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러면 조금 부정적입니까? 그 뉴스가 즉 임대사업자 제도를 아예 없애려고 했다가 이번에 생각을 바꿔서 혹은 부딪혀서 계속 유지하기로 한 것은 집값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주택 가격이 당장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영향보다도 아시겠지만 가격의 그 시장성이라는 게 있는데 거래가 많을수록 시장 가격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거래가 매우 뜨문뜨문 있을수록 시장 가격에 대한 그런 확신이 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거래량이 잠김으로 인해서 그 뜨문뜨문 찍히는 가격을 시장 가격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거래해야 되는 이 시장 참여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꼭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주임차 제도를 살려놓겠다고 생각했던 건 최근에 전세가 올라간 부분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이 최근에 좀 작년부터 급등을 했고 그래서 이 제도를 완전 없애버리면은 뭐라 그럴까 전세 공급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소리도 같이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없애기도 그렇고 유지하기도 그렇고 그런 모양이네요 이게. 예? 없애려니 이게 걱정이고 놔두려니 이게 걱정이고 집이 추가로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있는 집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봐야 네. 그게 뭐가 더 있어요? 사람 숫자 일정하고 주택 숫자 일정하면 네. 거기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해도 답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이제 과연 근데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주택 공급을 더 활성화시킬 거냐 아닐 거냐 뭐 이제 그건 판단해 볼 수 있겠죠. 네. 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게 꽤 다양한 의미가 있었네요. 그리고 두 번째죠. 정부가 네. 대출 하겠다고 했던 것을 양보한 게 대출 조이는 얘기도 좀 해보세요. 해봐 주세요. 대출을 야 이거 진짜 아니, 대출 조이는 게 아니라 NH은 안 해준다고. 아 맞습니다. 네. 아, 뉴스를 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NH농협은행이 11월까지 주택 관련 대출을 네. 신규부터 시작해 다해 중단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네. 그리고 SC 스탠다드 차타드 제일은행에서도 전세 관련 대출을 그리고 우리은행에서도 이런 대출 중단에 좀 동참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예. 이런 게 갑자기 왜 나왔냐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도대체 그 갑작스럽게 나온 건지 아닌지 등등을 조금 전달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대출 관련 뉴스를 좀 갖고 왔고요. 네. 일단은 그 금융위원회가 올해 4월 29일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네. 내용 아시나요? 가계부채 관리 방안? 네. 가계부채 증가율 줄이는 거죠. 열심히 줄이겠다. 그렇죠. 맞아요. 가계부채 자체를 줄이면 좋겠는데 네네. 증가율을 그럴 수는 줄이겠다. 없고 네. 그러니까 증가율 퍼센티지가 있는데 네. 코로나 이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평균 4%였기 때문에 1년에 4%씩 네네. 네. 그래서 이거를 평균 4% 정도로 갖고 갈 건데 네. 올해는 코로나로부터 극복하는 그 첫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특수성이 있어서 올해는 한 5%로 갖고 가고 내년부터는 좀 4%로 갖고 가겠다 이렇게 네. 4월 29일에 발표를 했고요. 예. 이때 또 동시에 발표한 게 한참 또 화두가 되었던 그 DSR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연도별로 조금씩 네 맞습니다. 연도별로 거. 이렇게 신용대출도 예. 네. 지금 8천만 원 이상 1억 이상 받는 사람에서 나중에 그냥 소득 무관 무조건 1억 이상 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나중에 신용대출과 주담대를 다 합쳐가지고 DSR 이런 내용 같이 발표가 됐는데 네. 그게 4월 29일에 발표돼서 좀 한참 화두가 되다가 금방 잊혀졌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은행들이 이렇게 실제
액션을 취하다 보니까 어 뭐지 하면서 관심들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NH농협 같은 경우에는 현재 YTD로 벌써 한 가계향 대출은 7% 정도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 목표치를 벌써 달성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완전 쉰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 목표치에 아직 미달하고 있는 뭐 KB라든가 이런 은행 등으로 그런 대출에 대한 풍선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대출을 지금 묶는다고 하니까 제 주변 지인에서도 나 진짜 매수 계약을 그러니까 본인이 매도인인데 매수 계약을 했는데 그 매수 계약을 한 사람이 그 대출을 받기로 받아서, 했는데 네, 자기가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매도인인 제 지인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매도인인 제 지인이 대출을 매도가 대출까지 다 신경을 써가지고 매도를 해야 되나요? 굉장히 그 냉정하게 답을 해가지고 막 그런 일이 빈번하고 또 반대로 제 매수 쪽 지인에서는 매수 계약을 이제 했는데 대출 나올지 안 나올지 전전긍긍하면서 월요일부터 이제 은행을 찾아가지고 좀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러 다니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조금 확산이 되었었거든요. 정리하면은 4.29 여신관리 방향에 따라가지고 그 5% 4% 룰대로 관리할 건데 그거를 넘긴 은행은 좀 중단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넘기지 않은 그 여유가 있는 은행으로는 그런 대출 수요가 좀 몰려들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은행들도 풍선 효과가 발생해가지고 대출이 차게 되면은 이제 잠정적으로는 대출이 일시 중단되는 거의 올스톱 되는 그런 효과까지 갈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보고 좀 특이했던 게 보통 이제 대출 관리가 안 될 때 안 될 때는 보통 신용대출부터 줄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거든요. 근데 신용대출도 물론 한도를 줄이긴 했습니다만 아예 그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를 올스톱한다고 하니까 너무 신용대출은 벌써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8월 13일에 또 이미 구두 지시로 연소득의 100% 정도까지만 신용대출 하라고 원래는 연소득의 1에서 1.5배 이상 1.8배까지 열어줬는데 그런 식으로 벌써 구두 지시가 나갔고 그리고 21년 7월, 22년 7월 이렇게 기한을 둬가지고 신용대출이 점점 주담대랑 다 합쳐져가지고 DSR 관리를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점점 순차를 두고 23년 7월부터는 매우 좀 빡빡한 그런 가계대출 관리를 할 것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죠. 지금 NH농협은행은 대출이 전면 중단이에요? 주담대만 중단이에요? 주택 관련 대출은 거의 전면 중단. 신용대출은 아직도 오케이죠. 되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있는데 대출마다 금리가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다를 거기 때문에 그 캡이 씌워져 있다면은 이왕이면 고금리로 대출하는 게 낫겠죠. 맞아요. 신용대출 받으러 갔더니 대기업 직원인데 7% 내라고 그런다고. 그냥 가시는 얘기구나. 여러 대출 상품이 있다면 가계양 대출이 여러 개가 가능하다면은 고금리 대출 쪽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정책이 좀 나오고 나서 또 이번 주에 금통위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다 맞물려 가지고 가계 대출 관련 정책이라든가 금리 관련 정책이 또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얘기가 나오면서 요즘에 좀 그런 좀 소란이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직 모든 은행들이 다 대출 스톱은 아니죠? 네, 모든 은행들은 아니죠. 언론에 나온 3개 은행이 대출 관련해서는 그런 정책 변화가 있고요. 오늘 그래서 제 대학원 인맥을 총 활용해가지고 각 은행들의 전화를 한번 또 다 돌려봤거든요. 제가 이거 백브리핑 원래는 신과 함께 코너로 게스트로 초대가 되는데 오늘은 뭔가 백브리핑을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은행 관련 애널리스트하고 또 은행업을 분석하시는 분이랑 또 현직 은행에 계신 분들한테 전화를 막 돌려봤어요. 저희 프로그램이 격이 높으니까 준비하시는 분들 긴장하잖아요. 사실 준비할 때는 그냥 주말에 손 꼽고 뭐 물어보세요. 원래 저는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저런 분인데 예습을 해오신 거. 아 진짜 이쪽으로 예습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전화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여튼 지금 주택 관련 대출이 완전 중단된 건 아니고 그냥 허들 채우는 수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시 중단될 가능성도 다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각 은행에서 다른데도 그리고 내년까지 생각하는. 내년은 올해보다 더 대출 증가율이 4%로 더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좀 대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고 내년 하반기에는 더
조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 부동산 구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자금을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이런 대출 관련 상황을 잘 인식하셔가지고 자금 계획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걱정이 한 몇까지 있어요. 네. 이제 다른 남은 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릴 테니까 거기도 빠르게 대출이 될 거고. 그렇겠죠. 그렇게 뭐 식당 7개 문 열고 네, 있다가 네. 3개 문 닫으면 4개 식당에는 버글버글하죠. 또 하나는 갑자기 이렇게 문을 닫으니까 당장은 대출 필요 없던 분도 신용대출이든 뭐든 아 그러니까 놀래죠 필요 놀래. 없는 대출도 이제 막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더 빨리 소진되겠죠. 네. 그 참 걱정이기도 하고 그게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집값에는 일단은 아 글쎄요 이게 대출과 주택 가격이 원래는 굉장히 정상관할 것 같고 실제로 롱텀하게 보면 매우 정상관하는 건 맞는데 네. 가계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거는 15년이랑 16년이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17년, 18년, 19년에는 대출 증가율이 매우 낮았어요. 그리고 20년에 좀 한 8% 7. 몇 퍼센트대로 좀 많이 올라왔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한 2년만 보면은 올해랑 작년에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았고 주택가 상승률도 매우 높았기 때문에 대출이랑 좀 정상관인데 사실 주택가격은 17, 18, 19년 내내 올랐지 않습니까? 예. 물론 19년에는 좀 조정이 있었지만 네. 그래서 대출이 확실하게 그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긴 맞는데 네. 어쨌든 지금 내년 이후에 정말 4%대로 관리를 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그 유동성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유동성이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 강도는 낮아질 것 같고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대출이 묵축 규제가 계속되면 네. 그리고 이 대출도 트렌드가 있는데 네. 2019년 전까지는 가계대출의 거의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었어요. 예. 주담대를 받아서 집을 사는 예. 게 일반적이었는데 예. 그 이후부터는 대출 관련 규제가 매우 빡빡해져가지고 네. 이런 대출 관련 규제는 또 지역 규제였 단 예, 말이에요. 예. 서울 지역은 투기 지역이니까 예. 40%로 묶고 이런 식으로 지역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점점 대출받기 어려워져서 그 다음부터는 전세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또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예, 예. 이런 1주택 갭투자 형태가 좀 활성화되면서 19년 하반기부터는 전세 대출이 원래는 이만큼 크지 않았었는데 월에 3조 원씩 찍히기 시작을 해가지고 원래는 주담대가 월에 한 4조 원 찍히고 전세 대출은 네. 1, 2조였었는데 전세 대출이 월에 한 3조 원씩 찍히기 시작해서 이제 주담대 4조, 전세 대출 3조 이렇게 찍혀서 작년까지 쭉 가다가 예. 2020년 정도 되기 시작하니까 전세 대출 관련한 규제도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신용대출로 넘어가가지고 이제는 신용대출이 월에 4조 이상 찍히면서 전세 대출 요새 얼마나 원래 나 전세 대출은 여전히 3조 찍히고 있습니다. 3조. 네, 주담대 4조, 전세 대출 3조, 신용대출이 4조 이상. 4조. 그리고 다른 이제 추가 대출이 나와서 그래서 7월 달에도 가계 대출 순증액이 15조 원이고 네. 지난달에도 10조 원이고 이렇게 하면서 가계 대출 증가폭은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올해 대출 증가는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 극복하는 국면에서 소호 대출 포함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실제 대출이 필요해서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네. 그중에 일부는 또 투자 시장으로 많이 흘러갔다고 생각하는 시각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네. 대출 관리의 필요성을 좀 많이 어필하면서 4.29 관리 대책이 나왔고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랐었는데 예. 이제 은행들이 액션을 하기 시작하니까 또 신임 고승범 네. 고승범 그 위원장이 또 과거의 저축은행 사태를 또 다 완전히 그 예. 다 정리하셨던 분들이라 제 업계에서는 좀 전화를 해보니까 호랑이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4.29 지침은 종전부터 있었는데 있었죠. 그냥 있었죠. 두두지시 하니까 정말 이제 칼같이 그 말을 듣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은행들이 그래서 몸 사리고 있다. 대출을 안 해줄 거다. 그리고 대출을 안 해주면 기본적으로는 집 사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렇겠죠. 네. 집값도 뭐 안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까? 아 대출 때문에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말고는 약간 선호관계의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이전에는 그러니까 2014년 7월달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 대출이 50%였다가 70%로 열리고 네. 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택 그러니까 어떤 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것 같으니까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사는 게 본성인 예, 거지 예. 레버리지 상황이 여건이 좋으니까 그 자산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대출만 해주면 네버리지 아니라 뭘 해서라도 사겠다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은데. 그거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수급 논리로 봤을 때 그럴 수 있으니까 공급까지 좀 시차가 있다고 좀 다들 생각을 하시니까 지금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집을 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있고 있죠. 네, 그리고 특히 이게 약간 세대론으로 갈까봐 약간 조심스러운데 3040들이 청약에서 도태돼서 이거 제가 진짜 계속 주장하는 건데 청약에서 좀 도태됐기 때문에 청약을 통한 저렴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기존 주택을 사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그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집을 살고 하자는 이런 움직임 자체가 지금 대출로 인해서 막힌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들 세대는 또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고 불만은 생길 거고 집은 그래도 덜 살 테니까 집값은 안정될 거냐 아니면 저는 그 걱정도 들어요. 지금까지는 대출 받아서 집을 살지 아니면 전세 끼고 집을 살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 대출이 끊기면 아직 끊기지는 않았어요. 끊기지는 않았지만은 점점밖에 어려워지죠.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은 전세 끼고 사는 것밖에 없죠. 갭 투자 받기에는 맞아요.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는 전세 끼고 내놓은 매물도 있고 그냥 집주인이 거주합니다 와서 그냥 대출 받아서 사서 저 내보내고 직접 실거주 하세요 하는 매물도 있는데 지금 이제 두 개가 다 매물인데 이제 앞으로는 대출이 안 되니까 이 매물은 있어봐야 내가 살 수 없는 매물이잖아요. 그러니 매수자는 똑같이 있는데 매물이 또 없어지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닌가. 즉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전세 끼고 사는 것만 매물이 되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수급 뒤틀릴 때는 더 튀는 게 아닌가 걱정이 좀 드네요. 엄청 저 되게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별명이 도로콜이 왜냐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 맞는 게 대출 끼고 집을 사는데 그 대출 한도를 줄여놓으니까 전세 끼고 사는 걸로 좀 19년부터 방향이 전환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사실 대출 완화 정책은 이미 있긴 있어요. 소득 한도 기준으로 부부 8천만 원, 9천만 원 기준으로 6억 이하 주택을 샀을 때 LTV를 완화해주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이제 이런 게 나왔던 배경도 그런 거였거든요. 뭐냐면 집을 실거주 주택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대출 한도 지역 규제로 인한 LTV 규제로 인해서 못 사니까 그들에게 거주를 해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대출을 열어주는 게 더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나왔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소득 한도 그러니까 생애 주기가 좀 길고 이 DSR 기준 한정할 때 소득이 이제 늘어나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좀 열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좀 잘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전체 총 가계향 여신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된다면은 좀 피해를 입어야 되는 계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좀 안타깝죠.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전세 낀 갭 투자를 더 많이 할 것 같은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그 부분이 우리가 전세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정책 만들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뭐 잘은 모릅니다만 하여튼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요. 계속 올라가는데 대출을 못 받게 만들어. 그러면 그 분노가 지금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살 돈이 없는데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출 규제를 통해서 집값이 좀 안정되면 어떻게 보면 모두 다 회피할 수 있는데 대출은 규제가 됐는데 집값이 만약에 안 잡히고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없어지는 거잖아요. 바라만 봐야 되니까 그럼 막 분노가 생길 것 같아. 집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래서 기사가 나오자마자 소위 그 대출 관련 규제를 좀 정면에서 받아야 되는 아무래도 좀 젊은 계층에서는 굉장히 불만 섞인 말이 나왔죠. 말씀하셨던 나오죠. 것처럼. 그리고 대출을 규제하면 할수록 전세 대출이 1, 2조 나가다 갑자기 3, 4조씩 이렇게 나간 이유가 요 텀 사이에 전세값이 확 올라서 그런 게 아닐 거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야 이거 전세 대출이라도 받아야 된다. 즉 예를 들면 과거에는 6억짜리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이 예를 들면 현금이 5억 원이 있으면 1억 원만 전세 대출을 받아서 6억 맞춰서 들어갔다고요. 왜 뭐하러 이자를 더 내? 근데 지금은 6억짜리 전세를 들어가는데 현금이 5억 원이 있잖아요. 그래도 전세 대출을 5억을 받아요. 그래서 내 돈 1억만 넣고 이 돈은 갖고 있는다. 언제 대출이 안 나오거나 끊기거나 쓸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 그렇죠. 시민들은 언제든지 내가 자격이 된다면 은행 가서
내 담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굳이 대출을 안 받는데 정말 급할 때 가서 계약서 쓰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 이유로 대출이 이렇게 안 나오고 막 묶여 있으면 필요 없는 대출이라도 가능하면 받아서 이자를 무는 한이 있더라도 갖고 있으려는 선택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 더 늘어나겠죠. 이제 계속 대출이 오히려 규제를 하면 할수록. 네.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은 생각. 그렇죠. 마감 전까지 더 네. 소위 그 절판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 절판 마케팅 영향이 두려우니까 더 받는 거예요. 사실은 언제든지 오시면 되니까 겁먹지 마세요. 그러면 안 받으실 분들이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최상욱 대표님. 9시에 본인 네. 유튜브를 하러 가셔야 되는데 강남 저쪽 저 빨리 가야 된다고. 아, 백브리핑 처음 했는데 좀 긴장되는데 네. 다음엔 좀 더 준비 잘 해가지고. 아, 아닙니다. 오늘 같이만 해주시면 저희는 감사합니다. 그 그냥 스쳐 지나갈 것 같은 그런 뉴스들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 거 하는데 집값에 미칠 영향이 또 다방면으로 또 나뭇가지처럼 뻘쳐 있잖아요. 최상욱 TV 아직 하십니까? 네, 그겁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잠시 후 9시부터. 최상욱 TV로 아니야 저분이 저 글로벌 라이브지? 그 글로벌 라이브 두 개 다 창을 열어놓으시고 둘 중에 재밌는 거를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희는 뭐 관계 없습니다. 9시까지는 네. 백브리핑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얼른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커마스의 최상욱 대표였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단값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